네, 저번 주를 달군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좀 전해보려고 하는데요. 사건, 사고 소식입니다. 자, 방송인 박나래 씨가 때아닌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언론을 좀 장식을 했습니다. 어떤 내용인가요, 평론가님? 네, 지난 3월에 박나래 씨가 한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에 나와서 개그를 했는데 유튜브다 보니까 수위가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. 높았군요, 네. 이제 남성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그러한 내용 등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시청자 항의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은 폐지가 됐고 박나래 씨 자필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. 네. 그런데 한 시민단체에서 이제 박나래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유통의 혐의 등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. 네. 경찰 수사가 개시된 것과 별개로 또 다수의 시청자들이 박나래 씨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일반 방송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하고 자숙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를 또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. 네. 네, 지금 뭐 박나래 씨 측도 경찰 수사를 인지하고 있고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. 변호사님, 그러면은 박나래 씨가 직접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그런데 그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 처벌은 안될것 같아요. 아, 처벌은, 이게 예. 처벌 사항은 아닌 겁니까? 왜냐하면 이게 그 장난감 인형을 상대로 한데그 성희롱 부분 있죠. 네. 예. 이런 부분은 데그 성희롱은 민사 문제지 형사적으로 이게 처벌 규정이 없거든요. 네. 성추행과 틀리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데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이제 그 음란물을 뭐 유포 반포하는 죄 있잖아요. 예. 이것도 이제 그 단지 그 인형의 그 발언을 가지고 음란물로 하는 거는 확대 해석, 유추 해석입니다. 제가 이제 그 재형법정주의 원칙상 엄격하게 그 구성 요건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너무 확대해서 음란물 뭐 반포로 처벌한 것도 문제고요. 따라서 이제 고발을 했지만 처벌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, 그러나 이게 이제 문제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입니다. 네. 따라서 이제 그 부적절하거나 이런 표현들이 뭐 제재 이런 데 도덕적 비난은 별개로 하고 방송 출연이나 법적으로는 이게 저는 무죄다 이렇게 봅니다. 아, 법적으로는 이거를 따로 뭐 할 수 예. 있는 상황이 없군요. 얼마 전에 방송 프로그램 보니까 뭐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하는 모습까지 봤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? 이 유튜브에서는 이 수위라는 것이 어떻게 조절을 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. 그것이 어떤 개그의 소재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소재라든지요. 뭐 어떻게 보세요? 유튜브 이런 어떤 선을 넘는 유튜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유튜브의 어떤 수익성, 뭐 이런 것들이 커져가면서 사실은 지금 다른 어떤 공적인 어떤 영역에서 하시는 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해요. 뭐 그런데 이제 거기엔 제재가 없잖아요. 우리 방송 같은 경우는 뭐 심의라든가 뭐 이런 아주 타이트한 이 규제를 받는데 저희 굉장히 조심하잖아요. 그런데 네. 규제가 없다 보니까 표현을 어떻게 할지 스스로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훈련이 아직 없다는 거죠. 전체적으로 네. 보면은 뭐 우리 정치 유튜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쓰지 말아야 될 단어들도 많이 씁니다. 이런 현상이 사실은 좀더 자극적인, 그래야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또 보게 되는, 그래서 더 많은 수익이 좀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나.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성찰적으로 유튜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네.